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내분을 겪고 있는 제주도 의회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의장과 의원 사이의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마련된 의원 전체 간담회. 시작 전부터 의회 운영을 놓고 의장과 의원들 사이에 쌓였던 앙금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애들 이름 검열한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러면 어떤 명예를 훼손했는지 모르지만 명예훼손죄로 사실상 보도자료만 냈어. 그 후에 아무 말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의원을 직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참으로 어불성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8일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끝나니까 보도가 다 됐지 않습니까? 15분간의 설전 끝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해졌지만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진화에 나서면서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구의장은 간담회 직후 무용론이 일고 있는 예산제도 개선 협의체를 존치하고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을 뿐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의회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아쉬운 얘기들이 좀 나왔고, 소통 부재에 대한 얘기, 그거 나왔고. 특히 의장의 법적 대응 방침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자 일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그런 사과 없을 때는 무슨 이결날 제출하겠다고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예산 문제로 시작돼 곪아있던 의회의 내분 양상. 어렵사리 열린 의원 총회에서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6일 동안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개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행정시, 공기업과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업무를 점검하는데, 예를 휴양형 주거단지 대책과 감귤 혁신 계획, 예산 제도 개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과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안, 제주 여상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군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군인공제회가 제주에서 땅 장사를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개발 사업을 하겠다면서 땅을 사고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자본을 중국 자본에 판 건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드넓은 농지. 군인공제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마라도 면적 두 배에 가까운 이 일대 52만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등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를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군인공제회는 이 사업에 대한 시행 승인을 받고 2년이 다 되도록 공사를 시작도 안 했다가 최근에 지분 90%를 중국 자본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군인공제회의 약속을 믿고 땅을 팔았는데 중국 자본에 넘겨 100억 원의 시세 차익만 챙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넘어갔으면 중국 자본이 정말 믿을 만한 자본인지, 이 자본이 지금 이대로 그냥 실행이 될지, 그렇다면 왜 숨기고 매입을 하느냐 이거예요. 군인공제회는 일자리 약속은 승인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부족해 해외 투자자를 유치했을 뿐땅 장사는 아니라면서도 시세 차익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투자 유치 차원에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지분을 내가 한 거거든요. 제주도는 사업 내용과 지분 변동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해 땅 장사 논란은 사업의 적법성 문제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15명이 사는 다가구 주택에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된 물이 상수도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농업용수가 공급된 건데,
집주인은 매달 꼬박꼬박 수도요금을 세입자로부터 걷어갔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째 제주시 해안동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김보경 씨. 얼마 전 수도 검침원으로부터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있으니 수돗물을 마시지 말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수질 검사를 의뢰했더니 음용수 기준 4배의 일반 세균이 검출됐고 심지어 대장균까지 나왔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 4학년 될 때까지 몇 년 동안 이물을 먹었는데도 집주인은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나가라. 이건 진짜 이건 너무 괘씸해가지고 우리가. 집 밖에서는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연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밸브도 발견됐습니다. 수돗물이면 잔류염소 검출 시약을 넣었을 때 노랗게 변해야 하지만 주택의 물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수도를 고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수압이 약해가지고 여기다 사는 애들한테 수압이 약하면 요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녹음용수 그 나인용이 그 여기 들어가는 거를 거기 좀 잠깐 그 처음에 보냈다고. 7세대 15명이 사는 주택에 1년 동안 청구된 수도요금은 1,390원. 최소한 1년 동안 농업용수가 공급됐다는 건데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매달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수도요금을 걷어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사용량이 없어요. 그 전에도 여기 투스날스 5월달부터 하나 둘 셋인데 5개월만 사용량이 있고요. 또 그 전에도 사용량이 없었어요. 현행법은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할 경우 징역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주민들이 지난달 민원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중국 언론에서 제기한 카지노 불법 행위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주간정책회의에서 카지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카지노의 탈법을 뿌리뽑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일부 농가와 선과장이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켜 선량한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규정을 강화해서라도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박 부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에서 고향인 강원도 원주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민과의 동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신분으로 일할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정무부지사 후임 인선을 지명 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도민과의 소통 능력을 갖춘 지역 인사 가운데 후보군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객 12명이 다친 버스 교통사고는 일시적으로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는 열화 현상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인도로 넘어진 관광버스는 찌그러졌고 창문은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버스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 앞에 있으니까 브레이크 밟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안 되는 거야. 잦은 브레이크 사용으로 높은 마찰열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열화, 즉 페이드 현상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타이어를 확인했을 때는 일단 브레이크 오일이 흐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이드 현상이라든지 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10분 만에 열이 432도까지 올라갑니다. 제동거리는 평소보다 갑절 넘게 늘어납니다. 대부분 대형 차량에서 나타납니다. 지난해 8월 제주대병원 입구에서 발생한 트럭 교통사고도 과적과 함께 페이드 현상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대형 차가 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브레이크 라이닝과 브레이크 드럼 간의 마찰열이 높은 마찰열이 발생이 되고 이게 결국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리막길에서는 저단기어로 속도를 낮춰서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를 줄이는 한편 부품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다음은 제일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나종합건설 한희섭 대표가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조천읍 신촌리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이 18,1540원, 황승철 씨가 5만 원, 순우름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10만 원, 고옥춘 씨가 5만 원, 오라 뜨레별 아파트 유가윤 어린이가 5만 원, 튼튼이 엄마 이미숙 씨가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간 18,0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가능한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가 오늘 준공됐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699억 원을 들여 조성한 동복 북촌 풍력발전단지는 2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5기가 설치돼 연간 6만 5천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는 행원과 김녕, 가시리 등 5개 풍력발전단지에서 6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도내 여행사가 천 곳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제주도 내 여행사는 모두 1,010곳으로 2012년 853곳에 비해 18% 늘었습니다. 여행사는 3년 사이에 624곳이 새로 생긴 반면 400여 곳이 폐업하거나 다른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여행사가 난립하면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올해만 10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